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김동원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벚꽃들이 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아직 벚꽃의 향연은 봄꽃의 향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주의 봄꽃 명소로 잘 알려진 완산공원에 바로 지금 이 탐스러운 겹벚꽃이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전주 수목원과 완주 고산문화공원에서는 형형색색의 예쁜 튤립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짧아서 아쉬운 봄꽃 향연 아직 끝나지 않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셔서 마음에 힐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문자 키워드에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 이야기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문자 키워드는 차 한 잔 하실래요?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티타임이 궁금합니다. 평소에 즐겨 드시는 차 이야기도 좋고요. 몸에 좋은 건강차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또 특별한 차와 관련된 추억이 있으시면 그 추억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뷰 첫 번째 소식도 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차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꽃차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죠. 네, 꽃차로 새 인생을 찾은 최아기 씨, 그리고 18년 동안 한자리에서 농원을 갖고 온 부부의 꽃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보는 이에게 봄 기운은 물론 행복한 마음마저 선물하는 존재 꽃. 어떤 이들에겐 꽃이 곧 인생이기도 합니다. 꽃밭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우, 예쁘다. 잘 컸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다 보니까요. 네. 꽃들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지금 꽃 구경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꽃 따서 꽃차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꽃을 따서 차를 만드신다는 네. 거예요? 요 어느 부분을 이렇게 딱 줄기 부분을 이렇게 따주시면 좋아요. 아, 여기 줄기 부분이요? 네네. 아, 이렇게. 네. 아. 행여나 꽃잎이 다치지 않을까 조심히 담아보는데요. 여기저기 꽃망울이 터지는 봄은 그녀에게 참 반가운 계절입니다. 꽃을 향한 시선에서도 그 반가움이 묻어나죠? 늘 꽃과 함께 있어서 그러신지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고 해맑으세요. 행복하죠. 네. 늘 예쁜 꽃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꽃을 채취하고 차로 만드는 과정은 자연에 듬뿍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눈에 담고 코로 느끼고 손끝으로 자연을 만나는 시간. 그녀가 꽃차를 만든 지는 올해로 12년째입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꽃차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컴퓨터 학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건강이 난소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쉬면서 꽃차를 딱 보는 순간 아, 건강한 먹거리다 생각을 해서 마시면서 좋으니까 꽃차를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그래서. 10년이 훨씬 넘었으면은 네,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되신 거네요? 네, 건강하죠, 지금은. 아, 얼굴이 너무 혈색이 좋으세요.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꽃과 함께 하니까 네. 마시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꽃차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 번 덮고 말리는 과정 속에서 향긋함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향이 네. 은은하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네. 너무 좋죠. 예. 이렇게 꽃향이 올라오면 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야, 정말 덮는 시간이 길어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꽃향기를 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수가 네. 필요 없어요. 이 향이 몸에 배어 있어서 예. 어디 다른 데 가면 예. 은은한 향이 난다고 해요. 예. 만드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꽃차의 세계. 그래서일까요? 작업실 벽면을 보면 꽃차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듬뿍 느껴집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병들이 다 꽂혀잖아요. 네, 그렇죠. 한 2,000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병. 네. 와, 놀랍습니다, 선생님. 와, 아니 색이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네. 마치 무슨 색소를 탄 것 같은데 이게 자연색이잖아요. 네.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차오림을 해놓으면. 네네. 뭐. 초나 젤리로 알고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와. 차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완성된 꽃차를 우려내는 시간. 꽃차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순간인데요. 물을 만나며 다시 피어나는 꽃. 물감이라도 머금은 듯 고운 색감을 자랑합니다. 먼저 색을 보고, 네, 색을 보고. 향을 맡고 그 다음에 마시고. 아, 이 꽃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느껴져요. 네. 너무 맛있죠? 예, 그러네요. 아, 봄에 봄을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네. 꽃향기가 온몸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꽃차에 빠지면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최아기 씨. 그녀에게 꽃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꽃차가 어떤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2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인생에. 그 전에 이제 아프고 나서 또 내가 활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꽃차를 만나서 네. 다시 시작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강의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곳에도 꽃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목마른 꽃들에게 물을 주며 시작되는 하루. 이경희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꽃들이 많아요? 네, 좀 많죠. 예. 여기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갖고 온 농원이고요. 네. 이건 일부에 불과해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곳은 알록달록한 화초들이 반기는 실내 농원. 저마다의 매력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꽃들이 앞다퉈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와, 아니 여기 무슨 식물원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 꽃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 거예요 여기요? 한 천여 종 정도의 꽃이 있고요. 네. 이제 수국이 더 많이 있어요, 야생화랑. 와. 그리고 조경수도 뒷부분에 더 많이 있고요. 꽃은 저희가 이제 애기 아빠랑 18년 정도 가지고 놓은 게 이제 요 정도 된 거죠. 야, 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부부가 같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저쪽에서 지금 저 일하고 계신데 저분이 남편이신가요? 네, 저분이 남편이 맞습니다. 아니 저기 아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뭐 네. 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서 다듬고 있구나. 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 어떻게 이렇게 함께? 그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18년 전에 네. 먼저 운영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그 꽃꽂이 네. 네, 손님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네, 네. 제가 이제 재료가 필요한 게 많으니까 꽃꽂이 예. 재료를 사러 왔다가 네. 이제 눈이 맞은 거죠. 눈이 맞은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는 어떻게 뭐 꽃으로 이렇게 동장을 다. 네. 다 준다 그랬죠. 아, 그 말에 이제 넘어가서. 아유, 네, 또 사랑하기에. 그 꽃과 함께 항상 하고 있어서 뭐 네. 부부 싸움은 안 하시겠는데요?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가끔은 하는데요. 네. 하고 나서 네. 이 식물을 보고 꽃을 보면 네. 또 좀 행복합니다. 아, 행복해져 금방 풀리는군요. 그래도 네. 또 새순 나는 거 보면 네. 여기 새순 났네. 그러면서 그러네.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싸우다가 언제 싸워? 꽃 보면은 우리가 언제 싸웠지? 여기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아. 풀어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꽃과 함께 찾아온 인연 종환 씨와 경희 씨에게 이곳은 부부의 연을 맺게 해준 소중한 공간인데요. 식물이 깨어나는 계절 봄인 만큼 두 사람의 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야. 이거 좀 다듬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여보.
다듬어서. 어, 봄이라 확실히 새순이 많이 나오네.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줘야 할 것 같아, 이건. 나는 한 번씩 주는데, 하긴 바빠서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어. 이쁘네. 예뻐. 잘했네. 그럼 누가 한 건데. 예쁘지. 와, 여기는 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정원 같은데 맞나요? 네, 정원 맞아요. 와, 아니 여기를 어떻게 정원으로 꾸밀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차도 안전하게 뛰어 차하고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다가 예. 이제 농장 뒤쪽에 있는 정원을 만든 거죠.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자연 놀이터를 어른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선물하기 위해 만들게 된 정원. 꽃을 통해 얻은 행복한 인생을 다른 이에게도 나눠주고픈 마음에서였는데요. 아내 경희 씨는 조경 디자인 공부까지 하며 열정으로 정원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이 꽃은 수꾼 버베나예요. 얘는 이제 쭉 번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 소나무 밑에가 보라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심어주고 있거든요. 정성으로 가꿔온 18년. 정원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부부의 삶에서 꽃은 이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됐습니다. 두 분에게 있어서 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수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해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그게 보면서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크다고는 할 순 없지만 한 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동으로 널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삶 자체를 꽃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꽃이 주는 행복 속에서 새 인생을 찾고 그 행복을 세상에 알리는 꽃 마이웨이의 주인공들. 앞으로도 그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행복한 꽃길이 수놓아지길 바라봅니다. 네, 이 꽃과 함께 걸어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같이 표정들이 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 아, 정말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아, 꽃향기를 숨길 수 없듯이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쁜 기운들이 전염되나 봅니다. 정말 눈도 마음도 행복해지는 영상이었네요.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의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차 이야기 저희 생방송 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평소에 목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생강이나 이 도라지를 넣은 한방차를 좀 즐겨 먹는데 네.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유진 씨는 어떤 차 즐겨 드세요? 저는 홍차에 과일향이 더해진 가향 홍차를 최근에 선물을 받아서 맛을 봤더니 온몸에 과일향이 도는 것처럼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만의 차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기다리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컬 식객이 추천하는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맛은 기본이고요. 건강까지 책임지는 봄날의 보양식. 지금 맛보러 가시죠.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활짝 핀 벚꽃을 시샘하며 봄비가 흩날리던 4월의 어느 날, 로컬 식객의 맛집 콜렉터 박동주, 그녀가 경주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식객의 박동주입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경주에 왔습니다. 봄비는 물론이고 경주에 오면 이쯤 하면 벚꽃비까지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인가요? 로컬 식객 최초로요. 오늘은 여자 세 분이 단체로 출연을 하십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해요. 벌써부터 수다 여기 가볼게요. 오늘의 로컬 식객 주인공들, 경주의 여성활동가 삼총사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일지 또 어떤 맛집을 추천할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삼총사가. 어? 혹시 삼총사? 어? 삼총사? 지역사회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뭉친 어벤져스 어머니들. 오늘의 로컬 식객은 매일매일 봉사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인데요. 모임도 많고 만남도 많은 만큼 단체 모임, 손님 초대에 딱 좋은 식당들을 줄줄이 꿰고 있다고요. 오늘의 추천 맛집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로컬 식객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로컬 식객이니까 맛집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세 분들의 이 맛집을 일단 하나씩 들어보고 한 군데를 고르겠습니다. 네. 자, 왕언니 먼저. 한약으로 하는 네. 닭백숙하고 닭볶음탕이 있는데 그 집이 참 유명한 집이 있어요. 둘째 언니. 저는 영감동에 위치한 오리 누룽지 백숙집이 있는데 저는 거기 가면 항상 친정엄마가 누룽지를 해서 숭늉을 많이 끓여줬던 추억이 있어서 거기 가면 친정에 그름이 좀 많이 도잖아요. 자, 막내분 어떠세요? 채소랑 과일이랑만 음식을 하는 요리 전문점이 있어요. 야채나 과일로 만든 음식도 깔끔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맛있을 것 같고 다 가고 싶은데 한 군데 어디 갈까요? 언니! 맏언니 따라가야죠. 나머지 두 분들은 네. 따로 개인적으로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또 소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맏언니 추천 맛집. 경치 좋고 운치 좋은 이곳은 경주시 하동에 위치한 닭요리 전문점입니다. 자, 경주의 여성 삼총사 로컬 식객이 추천한 함께 추천한 맛집입니다. 야, 근데 들어와 보니까요. 일단은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미 이 다 앉아 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네. 전망도 좋지만 음식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음식은 여기 닭백숙이 굉장히 유명해. 다른 음식도 유명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 닭백숙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먹으면은 우리를 몸을 보호하는 보약인 한 가지예요. 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향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건강엔 최고의 음식입니다. 혹시 이 집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자주 그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위해서 자주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 적극 몸을 많이 사랑을 해서. 네, 그래서 몸이 열었습니다. 아이고, 몸에 좋은 음식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닭볶음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냄새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외식을 자주 나오는데 오늘 좀 그 전술을 받아서 집에서 자주 해줘야겠어요. 자, 일단은 궁금합니다. 어떤 맛일지. 네. 아, 좋아요. 그죠? 자, 그럼 빨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얼큰한 닭볶음탕에 깊고 진한 국물맛 자랑하는 닭백숙, 그리고 고소한 파전까지 한상 그득하게 차려졌습니다. 닭백숙은 우슬, 토복령, 오가피, 감초 등 7가지 약재를 달인 물을 사용해 잡내도 없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이 많은 것 중에 뭘 먼저 먹어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닭백숙입니다. 보약이나 다름없는 모든 게 많이 들어가는 닭백숙인데 이 은행도 있죠? 은행도 있고 이 하니까 이거 막 모든 약초들이 막 위에도 보이죠? 은행까지입니다. 지금 막 신났어요. 잡으셔가지고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막 얘도 있고. 아, 요거.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이에요. 닭볶음탕은. 예. 칼칼하고 섣부리여도 좋고 이 국물이 걸쭉해서 밥을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침이 꽉 넘어요. 아, 진짜 국물이 뭐 이렇게 찜처럼 걸쭉해가지고 좀 탕이란 느낌보다는 그래서 더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파전. 예. 아, 파전이 나 처음에 봤을 때 피자인 줄 알았어요. 네. 위에 올라가는 게 너무 알차게 올라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수준입니다. 정말 뜨겁고 정말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예, 정말 이 두께감이요. 네. 진짜 피자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그리고 여기에 와, 안에 안 되는 건 넣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에 진짜 뭐 이렇게 속이 들어갔는데 새우, 오징어, 표고버섯 되게 많아요. 예, 우리 아주머니들은 마구마구에 파헤칩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음식들을 이제 소개할 게 아니라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빨리 먹고 싶어요.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볶음탕도 먹고 백숙도 먹고 이렇게 한 가지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닭백숙이냐 닭볶음탕이냐 고민 없이 골고루 맛보는 행복한 식객들. 쫄깃한 육질은 기본,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요. 잘 익은 포기김치까지 곁들이니 호로록 호로록 자꾸만 들어가는 음식들. 어느새 싹 비우셨네요. 자, 이제 정말 잘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아, 이제 맛있게 먹었죠? 네, 잘 먹었어요. 아, 난 진짜 평소에는 한 분인데 세 분이라서 뺏길까봐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손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맛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예, 오늘 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네. 오늘 내가 뚱뚱하다고 이 가슴살만 나한테 다 줬어. 먹어보기는 이 두 가지 다가 가슴살이 얼마나 쫄깃하고 맛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 가슴살만 왜 팍팍에 남아있네요. 예. 아, 언니 덕분에 제가 다리를 많이 뜯었어요. 감사해요. 저는 평소에는 백숙을 잘 안 먹어요. 그냥 칼칼한 게 좋아서 여기 오면은 닭볶음탕을 많이 먹었는데 네. 백숙도 먹어보니까 네. 괜찮네, 맛있고 그렇죠. 쫄깃하고 국물이 끝내줘요. 네, 김치 얹어서 먹으니까 이것도 소풀이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달달한 맛이 네. 사실 같이 젊은 분들에게도 좀 취향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한 줄의 맛 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갑니다. 네, 건강에 좋고 담백하고 믿을 수 있고 봄날 낮잠처럼 깊은 맛이에요. 자, 경주 여성 삼총사 식객이 추천하는 맛집 꼭 한번 찾아와 보세요. 봄날 낮잠처럼 깊은 맛 자랑하는 닭백숙과 닭볶음탕. 나른한 봄날 보양식으로 한 그릇 어떠세요? 경주 여성활동가 삼총사가 추천합니다. 네, 그냥 백숙만 먹어도 사실 기력 충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한방 재료가 듬뿍 들어갔다고 하니까 몸보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백숙은 여름에 자주 먹잖아요. 네. 저도 백숙 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오늘 로컬 식객 어머님들이 백숙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오늘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저희 어머님께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인분 더 추가 부탁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닭백숙이나 아니면 닭볶음탕은 가정에서도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날 보양식으로 가족들의 건강 챙겨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요즘 대세인 전기차의 매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답해드리겠습니다.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제네바 모터쇼. 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모이는 이 이벤트 최대 이슈, 단연 전기차.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순수 전기차 비율은 1% 미만. 이유가 뭘까요? 전기차가 이제 기술력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배터리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심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장 구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이제는 타도 되는 걸까요? 아직은 이른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봐드릴까요? 자칭 타칭 전기차 전도사 박영기 씨. 전기차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아, 지금 전기차는 우리 밖에 지금 고객님이 시승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일단 소음이라든가 진동, 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즘 고객분들이 적극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차량이십니다. 전기차 전도사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전기차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겉보기엔 기존의 차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에서 구동되는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사용하여서 엔진에서 출력이 발생됐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이 모터와 배터리로만 100%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다? 그럼 이건 엔진이 아니라는 얘기? 맞습니다. 전기차에서 엔진을 대신하는 동력은 바로 모터. 이름처럼 전기를 연료로 모터가 돌아가며 움직이는 거죠.
엔진으로 움직이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부품이 복잡한다면 전기차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부품의 수가 적은 것이 특징. 휘발유 차량의 부품 수와 비교해 전기차의 부품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아, 전기차 그러면 좀 힘이 없지 않냐? 네. 네, 이걸 많이 여쭤보세요. 그냥 차량이랑 네. 차이는 딱히 못 느끼겠고 어떤 점에서는 더 나은 건 같기도 하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순간적인 힘이 팍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크라 그러죠. 네. 그 토크가 초반에는 올라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RPM이 올라가야지 올라오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다 보니까 엑셀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의 힘이 나옵니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전기차. 일단 전기차의 힘에 대한 의심은 거둬들여도 될 것 같죠? 차가 너무 잘 나가시니까 막 밟으시니까 막 지금 계속 지금 100km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 네. 90km 지금. 90km. 제가 지금 스타리스가 거의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돼요. 저기요 저기 앞에. 아니 여기로 가면 돼요.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전기차 아직은 비싸지 않을까? 현재 전기차의 가격은 동급의 휘발유냐 경유차에 비교해 더 비싼 것이 현실. 하지만 실제 구입 비용을 살펴보면 지원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소비세 300만 원 전후,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전후, 그다음에 등록세, 취득세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대충 잡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2,500에서 2,7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내건 지자체는 여수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2천만 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기차 실사용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3년 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를 구입했다는 권현진 씨. 저는 주로 이제 출퇴근용으로 가장 많이 타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시내 거리는 이게 그 전기로 충전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아주 많이 절약돼서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고. 평소 전기차에 관심이 많던 남편의 권유로 남들보다 빨리 전기차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전기차의 충전은 사업장에 설치한 개인용 충전기를 이용합니다. 완전 충전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네, 차 도착했지요. 근무 시간 중에 충전을 할 수 있어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 가서 해야 되면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가로 했었을 때 할인받은 그런 것도 많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죠. 여기 권현진 씨의 전기차 요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1,100km를 휘발유 차로 주행하면 휘발유 요금은 10만 원이 넘죠. 전기차는 17,000원, 약 10분의 1 수준. 이거 실화냐? 제가 한 달에 타는 평균 주행 거리는 2,000에서 3,00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타는 편이죠. 2,3,000km 탔을 때 한 달 요금은 15,000원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출에 나선 현진 씨.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이제 완속이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또 이렇게 급속 충전기를 사용해요. 현진 씨의 사업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급속 전기 충전소. 완전 충전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0여 분 정도. 일반 충전기에 비해 7배 빠른 속도로 충전이 이뤄지죠.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90여 곳.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순천시가 가장 많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약 3,760대. 정부에선 2022년까지 전국 주유소 수준인 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직접 몰아보며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간 담당 PD. 과연 전기차 구입에 대한 확신이 섰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전기차 구입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세라는 전기차, 과연 사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걸까요? 지금은 친환경 전기차 시대. 충전에 대한 고민, 거리에 대한 아쉬움을 떨치고 전기차가 도로 위를 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전기차가 아직은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최근 전북에서도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하고요. 우리 네.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기버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전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전기차 먼 미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전기차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더 빨리 해소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충전시설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기차 미래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활기찬 청춘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위해 도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인데요. 푸드트럭과 함께 키워가는 꿈,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대학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서 지난해 대학 등을 졸업하고 창업을 하거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률. 졸업 후 취업 걱정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직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학교 안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계속 받아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푸드트럭의 꿈을 실은 네 사나이의 고군분투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곳은 대구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이 시간, 다른 일로 바빠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다짜고짜 교정에 세워진 트럭의 문을 열어보는데 대체 뭐 하세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빠요? 저희 지금 영업 준비 중이에요. 수업이 아니라 영업 준비 중?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푸드트럭을 이용하면 저희 식품을 전공하고 있는 학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음식 창업이나 조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푸드트럭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오픈 3일차. 식품산업융합학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게 된 푸드트럭. 작다고 약 보지 마라. 음식 만들기에 최적화된 이 트럭은 2016년부터 여러 학과 학생들의 손을 거친 후 이제야 제주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창업 경험도 하고 후배들하고 좋은 추억도 쌓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푸드트럭을 하면서 취업 쪽이랑 창업 쪽에 훨씬 더 공부가 더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어요. 드디어 푸드트럭이 활동하는 점심시간? 맛있는 냄새 맡고 모여드는 학생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손놀림에 기대감 완전 상승! 아, 좀 학교에 푸드트럭 있는 거 처음 봐서 좀 신기하고 음식도 잘 만드시는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라고 무시하면 큰코 다친다. 겨울방학 동안 준비한 야심찬 비장의 메뉴. 바로 달달 짭짤한 양이소박. 푸드트럭은 맛과 스피드가 상명인데 저희가 다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다가 약기소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약기소바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약기소바.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맛, 맛, 맛. 어때요? 시중에 있는 거는 매운 야끼소바밖에 안 먹어봤는데 이건 간장 소스로 해서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또 가격도 싸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간편하게 사 먹을 수도 있고 시간 절약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만들어주니까 좀 더 믿을만 하고. 학생들을 사로잡은 푸드트럭. 계속되는 주문에 바쁘다 바빠? 그런데 나갈 준비하는 4학년 친구들? 아직 점심시간 안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예. 나머지 손님 밀리면 잘하고. 네. 우리 간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아니, 영업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오후부터 저녁까지 수업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저희 바빠요. 깎아서.
영업하랴, 공부하랴, 의도치 않게 투잡을 하게 된 학생들. 하지만 학생의 본분, 공부에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무던히 노력 중이라는데 두 가지 일을 함께 한다는 건 힘들 것 같다. 굉장히 힘든데 자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창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은 남들보다 먼저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저희 과에서 이제 조리 실습도 하는데 그거에 이제 푸드트럭 음식 만드는 거여가지고 같이 조합돼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남겨진 2학년들은 장사를 마치고 애지중지 푸드트럭을 정리하는데 2학년 친구들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피로를 싹 가시게 해줄 타임, 바로 정산 타임. 오늘 장사는 좀 어땠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외로 잘 팔려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문 창업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던 점이 저에게는 좀 많은 걸림돌이 되었고요. 숙취가 않아서 손님도 주문 들어와서 쳐내는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훨씬 더 익숙해지고 더 능숙하게 해서 이제 단축시켜서 이제 빠르게 그 주문을 받아치는 회전율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한 고민과 함께 오늘의 영업은 끝! 수고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다. 매일 저녁 그날의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회의가 열린다는데 요즘은 푸드트럭 운영팀이 모두 모여 신메뉴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 식재료 구매도 해야 되고 식재료 전처리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또 신제품 개발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갈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학년과 함께 푸드트럭의 1등 공신인 2학년들은 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조리도구 개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조리하다가 프라이팬이 불편한 양면 프라이팬이 불편한 점이 좀 많아서 그거 보완하려고 이제 탈부착식으로 자석으로 탈부착식하는 프라이팬을 이제 특허 출원을 했고 제 친구는 도마를 사용하다가 공간이 좀 협소한 것 때문에 다기능 도마를 이제 아이디어로 해서 특허 출원을 했어요. 좀 더 보완해서 상용화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푸드트럭. 새콤달콤 소스를 이용한 신메뉴 또띠아 샌드위치가 완성됐다. 첫 신메뉴이니만큼 기록은 물론 미리 시식까지 해보는데 이번에 저희가 색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맛과 모양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이제 내일 이렇게 시식회를 할 건데 이제 손님들의 반응이 좀 기대됩니다. 학생들의 3일째 영업은 밤 늦게서야 완전히 끝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이 반겨주는 교정에 다시 푸드트럭의 문이 열리고 신제품을 선보이는 오늘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제 되게 스타트가 되게 좋아서 어제 정도만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신메뉴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손님들의 반응이 또 좋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신메뉴 홍보까지 나서본다. 저희가 만든 신메뉴를 한번 시식해 보시겠어요? 신중하게 맛보는 학생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또띠아 샌드위치 처음 먹어보는데 훨씬 이제 또띠아의 식감 때문인지 훨씬 쫄깃하고 이제 간도 양념도 잘 돼 있어가지고 훨씬 맛있네요. 네, 맛있고요. 가격이 싸면은 다들 사 먹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힘쓰는 친구들. 청춘 푸드트럭에 순탄한 전진만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론만 배웠는데 이렇게 푸드트럭을 하면서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공부가 되었고 하루하루 제가 더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제 꿈이 제게 한층 더 다가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되게 행복합니다. 우리의 꿈을 싣고 푸드트럭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많이 오세요. 작은 푸드트럭에 담긴 네 학생의 거대한 꿈. 훗날 그들에게 엄청난 밑거름이 될 이 경험들로 쑥쑥 성장하길 바라본다. 네, 이제 겨우 20대 초반의 학생들인데 공부하랴, 또 요리하랴, 일하랴
바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또 전공을 살려서 신메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맛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조금은 서툰 면도 있겠지만 몸으로 부딪혀서 쌓는 경험만큼 값진 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 잃지 말고 이렇게 꿈을 향해 계속해서 멋지게 달려나가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차 한잔 하실래요? 받아봤습니다. 지금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11님. 오늘 홍도화 꽃차를 직접 만들었답니다. 저 예쁜 자주색 꽃으로 만든 차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꽃이 정말 예쁘기도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이렇게 네. 옛날 시대에 보면은 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네. 물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네. 때 이렇게 꽃이나 이런 걸 하나 따서 살짝 맞아요. 올려준 게 있었잖아요. 드시죠? 그 자체가 꽃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오늘 이 사진 보니까 딱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러네요. 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홍도화 꽃차 함께 나눠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문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3089님. 큰아들이 오늘 유치원 요리 수업에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바나나 주스랍니다. 과일 주스 한 잔으로 에너지 충전. 아우.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저 눈이, 네. 눈마구니 정말 짙은 게 순수함이 가득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자기가 만든 거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저희가 며칠 전에 봄철에 먹으면 좋은 과일로 바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단기간에 힘을 낼 수 있는 과일이라고 아마 오늘 힘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바나나 주스 먹으면은 얼마나 힘도 나고 그러면은 유치원 수업도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고요. 저희도 한 잔 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충전 잘하고 유치원도 잘 다니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9님.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차는 새콤한 히비스커스 티입니다. 식욕을 돋구고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라고 보냈습니다. 이 티 역시 색이 정말 예쁘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예요. 네. 저 차가 노화 방지에도 좋고 네.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을 해야 하기 직전에 네.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은 몸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아니 사진만 봤는데 좀 더운 날 얼음 띄워서 시원하게 마셔도 참 맛있을 것 같고 또 따뜻하게 마셔도 몸을 녹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히비스커스 티 마셔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367님. 친정엄마가 주신 방풍차 한잔 하실래요? 차로 마셔도 좋지만 나물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방풍차, 방풍나물로 만드는 차인 거죠? 그렇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바로 열을, 몸에 열을 내게 해주는 그런 차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바다로 나갈 때 네. 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라고 해서 이 방풍차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진 씨 좀 추위 많이 타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풍차 한번 마셔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유의 약초의 그 씁쓸한 맛도 나기 때문에 봄철에 입맛 없으신 분들 좀 텁텁한 입맛을 좀 돌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몸에 좋은 차는 역시 약간 쓴맛이죠. 그렇죠. 네, 방풍차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3036님, 저와 아버지는 결명자차를 즐겨 마셔요. 변비와 고혈압에 좋답니다. 저는 결명자차 하면 눈에 좋은 차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죠. 변비와 고혈압에 좋네요. 네. 어릴 때부터 제가 결명자를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린이가 결명자 좋아하냐고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력 좋으신가요? 좋은 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 직장인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변비와의 전쟁, 아침마다 사투를 벌이실 텐데 결명자차 마시면서 변비와 안녕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네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157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직접 만든 수제청으로 레몬차 마시고 있어요. 상큼함은 보너스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직접 꿀 넣고 레몬차, 레몬 넣고 만드신 거잖아요. 많이들 해서 드시던데 저는 아직 맞아. 시도를 못 해봤네요. 요즘 저 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네. 직접 이 가정에서 만들면은 건강하면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어떤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뭐든지
맛집의 비법은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만큼 레몬청으로 만든 차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시고 이 봄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문자들 모두 잘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봄 기운 내려앉은 명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광주의 무등산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무등산의 숨은 매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남도 땅을 품어안은 어머니의 산. 천혜의 자연환경, 수많은 생명이 나고 자란 터전. 우리의 산 무등산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무등산에도 봄이 왔습니다. 반가운 봄 소식에 일찌감치 무등산으로 모여든 사람들. 덕분에 덩달아 바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재작년부터 지질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희호 해설사입니다.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보존하고 또한 그 교육하고 또한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높이고 그 보존 그런 내용과 지역 활성화가 같이 동행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지질해설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질해설사의 안내를 받아볼까요? 아, 두 번 지금 오신가요?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을 떠나서 부동산 내용이 세계 유네스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등재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곳. 무등산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겠죠? 무등산만 오면 마음이 좀 차분해진달까? 뭐 또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산보다 무등산을 자주 오는 편입니다. 진짜 힘들었던 만큼 진짜 정말 멋진 광경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바닷가에 있는 주상절리는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산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고 정말 멋지네요, 진짜. 주상절리대를 보면은 항상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깎아지른 듯 우뚝 솟아 남도 땅을 내려다보는 주상절리. 그저 신비로웠던 이 돌기둥이 지금은 지질학적인 명소로 재평가되고 있죠. 아, 시원하니 좋네요. 네, 올라오시니까. 입석 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삼경, 삼석경으로 포함 있는 그런 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입석대가 되겠습니다. 입석대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이 주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뚝 솟은 돌기둥을 바라보고 있자면 수천만 년의 역사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입석대 앞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장관이랍니다. 화산 폭발 그런 내용에서 했던 우리 주상절리가 이제 국내의 내용을 떠나서 세계화로 되는 이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아주 흥분되고. 평소 때 산에 무등산에 왔을 때보다도 해설을 듣고 세세하니 알면서 더 신비롭고 또 더 아름답고 여러 가지를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972년 도립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엔 국립공원, 이어서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이르기까지 무등산에 대한 가치는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2018년 4월 우리의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지질공원은 35개국 127곳인데요. 저마다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지질 명소와 역사 문화적인 장소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청송에 이어 무등산 권역이 세 번째로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도의 작은 땅에 솟은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무등산을 알려온 지역민과 연구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유네스코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0년부터 그런 학술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세계 30개국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는 무등산에는 주상절리뿐만 아니라
또 서열이 공룡 화석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세계 가치가 있다는 게 판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유네스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곳은 무등산 주상절리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 지질명소 20곳과 역사문화명소 42곳을 아우르는 이른바 무등산 권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높이고 있고 또 지금 담양도 이제 추울산도 연구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담양화순 광주가 하나를 어울리지는 그런 가치 측면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고 비교가 되고 또 우리만의 독창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바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즐겨야 되겠죠? 지오스쿨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등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무등산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무등산이 재미있고 신기해요. 세계! 세계 지질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4년마다 또 재인증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잘 지키고 이걸 잘 또 연구하고 또 후속 교육시키면서 또 여러분이 또 지도자가 되고 어울리고 거기서 또 삶도 영위하고 또 일거리도 창출되고 또 한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서의 무등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정말 저는 우리의 삶 자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질 관광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너지를 높여가지고 이 지역이 정말 이제는 지역의 특산물이 공동 브랜드화 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새로워질 세계 지질공원 무등산을 기대해 봅니다. 어머님 품 같은 그런 산이라 할까요? 광주 시민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행복하네요. 정말 그렇게 인증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무등산이 지질공원으로 세계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꼭 인증이 돼서 세계적인 명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난 12일이죠. 이 무등산 권역이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세계에서 유명한 지질공원 17곳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뤄낸 쾌거입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랑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무등산 정상을 개방하고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이것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세계가 인정한 무등산의 가치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09님, 8367님, 3036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네. 이럴 때 차 한잔 마시는 것 자체가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오늘 차 한잔과 함께 이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